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브레인 김일관입니다. 오늘은 성악가이시며 시인이며 작곡가이시고 또 교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성 운동가이시고 또 아주 탁월한 애국자이시기도 합니다. 백석대학교 교수님 임청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100만 넘고 200만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1000만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어디에 이게 기고를 하신 글에 보니까 네. 건국전쟁에 나타난 초인류 대한민국 자화상이라는 네. 글을 제가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참 혼란스럽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게 잘못되면은 뭐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넘어간다 하는 그런 또 얘기도 있고 또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건국전쟁에 나타난 초인류 대한민국 자화상을 우리 교수님께서 보아주셨다는데 그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나라는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149년 전에 이승만 박사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또 신앙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영위하며 또 많은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공산주의로 간 저 북한은 굉장히 굶주리고 헐벗고 참 힘난한데 저희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이사님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오래전부터 제가 귀국해서 이승만 박사님 탄신일과 또 추모 기념일에 제가 이렇게 조가도 부르고 축가도 부르는 그런 관계가 돼서 인연이 됐습니다. 예. 네. 제가 음악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한 70년 그 중에는 뭐 이승만 빼면은 한 50여 년 동안 50, 60년 동안에는 이승만에 대한 어떤 그 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승만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이승만에 대한 노래가 나오니까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그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2,000명, 근 3,000명을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음악만 좋은 게 아니라 의상 자체가 네. 태극기 무늬가 있는 의상을 입고 있어서 그걸 또 제가 또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어디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제가 올려가지고 우리 임 교수님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돼요. 네. 그래서 태극기 그 복장 무대 의상복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2019년도에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 대한민국 음악제를 준비하면서 무엇인가 좀 특별한 드레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늘 태극기, 저는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그런 음악가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그 태극기를 제가 가슴에만 달 게 아니고 의상으로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대한민국 음악제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디자인해서 그때 처음 입었죠. 근데 굉장히들 좋아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일반 성악 하시는 분, 클래식 성악 하시는 분들은 대중음악보다는 그 공연할 기회들이 좀 비교적 적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임 교수님께서는 오늘 기록을 보니까 1500여 회나 협연을 하셨다는데 상당히 기록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횟수는 아, 뭐 지금 한 거의 2000회가 넘는데요. 아, 2000회, 예. 네. 좀 오래전 때도 다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제 예. 제가 데뷔를 1985년도에 했거든요. 예. 그 데뷔 이후에 이제 예, 기록이고요. 사실 아, 뭐 메모리급 아, 그런 공연들은 뭐 손꼽히는 공연들 하면 뭐 그렇게 큰 아, 횟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또 가능했던 거고요. 예. 그 이제 영화 건국전쟁이 나왔는데 사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예, 이렇게 대중의 호응을 얻는다는 걸 듣고 싶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특징은 뭐라고 혹시 생각해 보세요? 이번 건국전쟁은 그게 이제 무슨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각색되고 과대 포장 그게 아니고 정말 이승만 박사님의 그런 사실적인 거 팩트만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팩트가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 다큐 건국전쟁이 스포트라이트 되고 100만 관중이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중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계에도 굉장히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자란 세대들이 이 영화를 이 다큐 영화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그 영화를 몇 번 보면서 정말 이승만 박사님을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 깊게 알게 돼서 제가 사실 그런 기고문도 싣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이 건국전쟁은 어떠한 무슨 뭐 시나리오 자체가 팩트를 시작해서 팩트를 끝났기 때문에 더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나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좋은 반응이 국내외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건국전쟁에서 어떤 점이 감동적이었었는지 저는 여성으로서 그 이승만 박사님께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 네. 여성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1948년도에 프랑스나 그 스위스 그쪽에 여성 그 참정권을 주지 않았는데 저희 나라에서 선진국보다도 먼저 그 여성에게 그 투표권을 주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더 여성 교육자로서 이승만 박사님을 알리는데 더 앞장서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됐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요즘 초중고 학생들은 그 책을 교과서를 전부 사물함에다 놓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뭘 배우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잘 모르죠. 예, 네. 그 중에 건국 전쟁과 관련했을 때에 이승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첫째로 없다, 기록이 없다. 두 번째는 이승만을 무슨 살인자 제자 뭐 6.25 전쟁 때 도망친 사람 뭐 비굴하고 뭐 하여튼 안 좋은 거는 다 그렇게 교사들이 가르쳤다 그래요. 네. 그 영화를 보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과서가 초중고 사회 교과서 같은데 사실 이승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건국이 없고 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건국전쟁의 이런 그 팩트를 가지고 교과서가 저는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전교조가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 100년대계가 다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번 이것이 건국전쟁 1탄, 2탄, 3탄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사실적인 그런 역사 근거를 가지고 교육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국전쟁은 정말 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나왔다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 건국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다는 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은 건국 대통령의 그런 교육 이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독립 정신을 쓰셨잖아요. Yeah. 그 정도로 이제 그분께서 또 왕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을 하셨기에, 오늘날 우리 이렇게 정말 아시아권에서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 G7에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 다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성악가 임청하 교수 이렇게 또 그리고 대표적으로 홍남파 가곡제 예술총 감독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그 홍남파 가곡제 예술총 감독을 맡은 특별한 무슨 그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 네. 저는 제가 유학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또 제가 성악가로서의 그런 그 한국을 대표하는 정체성에서 홍남파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봉선화, 네. 울 밑에선 봉선화요.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처했던 그런 그 노래를 내놓으셨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또 우리 가곡이 발전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성악가로서 또 그분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홍남파 가곡의 이사가 됐고, 제가 K클래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한국 가곡을 이렇게 연주하는 곳에는 제가 빠짐없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울밑에선 봉선화야 그거 네. 외에도 우리 가곡 중에 특별히 아주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국민 가곡인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금강산 예. 네, 최용섭 선생님께서 10여 년 전인가요? 그때 통일부에서 주최한 통일을 문화로 노래하다에서 최용섭 선생님하고 같이 출연해서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게 됐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거든요. 좀 편찮으시긴 하지만 이제는 통일을 문화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로 남북한이 이렇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음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남북한이 복음적인 통일, 그런 전쟁 없이 복음 통일, 문화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운 금강산을 전 세계 무대에서 많이 불렀던 예.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그 노래 좀 어렵지 않아요? 네, 일반인께서 이제 부르시기에는 조금 네. 예. 좀 어렵죠. 네. 근데 이제 그 소개하는 글 중에 보니까 생명이 음악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 네, 교수님만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까? 네, 제가 또 얼마 전에 MDB 과정을 졸업을 했어요. 예. 백석대학교에서. 그래서 신대원을 공부하다 보니까 음악치유, 음악치유도 예.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생명음악을 예. 제가 좀 더 추진적으로 해서 이 다음 세대에 학생들, 이제 요즘 굉장히 이렇게 젊은 청소년들이 또 마약을 쉽게 또 접근하고 마약을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병들어가는 그런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음악 치유 그것도 복음적인 생명 음악이 같이 교육이 선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논문도 또 그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음악 치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일찌감치 세미나에 수료를 해서 음악 치유를 이제 다양하게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해본 경험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근데 음악 치유에 우리 가곡 중에라든지 뭐 또 찬송가 중에서 음악 치유에 가장 적합한 곡이 있다면 추천할 수 있을는지요? 아, 저는 찬송가와 가곡은
일맥상통을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갖고 들어오신 그 찬송가로 시작해서 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곡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예. 찬송가와 가곡은 같이 이렇게 치유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모든 찬송가 그리고 가곡들은 이 서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가곡이 우리의 민족적인 그런 한을 달래고 거기에 그 운율들이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운율과 선율이 조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가곡을 많이 들으면 그리고 예. 찬송가를 많이 부르다 보면 스스로 자가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부르니까 문제가 되죠. 제일 좋아하는 가곡은? 일단은 이제 국민 가곡은 다 제가 많이 불러서 좋아하고요. 요즘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곡은 내 맘의 강물. 내 맘의 강물. 예, 봄 되면 뭐 강 건너 봄이 오듯. 그러니까 임금수 선생님의 네. 그런 대표적인 가곡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주는 그런 그 시적인 그 정서가 또 선율과 만나서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봄이 되면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보리밭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이제 유교 전쟁 때 탄생된 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거기에 우리 가곡은 우리 민족적인 그런 아픔을 그런 운율과 선율이 만나서 또 노래하는 또 성악가에 의해서 청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안 들어서 문제지 그런 음악을 가까이 하고 즐겨 부른다면 모든 우울증 같은 거는 다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조금 외람된 것 같은데 대중가요는 안 좋아하세요? 아, 대중가요도 저는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뭐 서른도 선생님한테 곡도 많이 받았고요. 아, 그래요? 네. 서른도 선생님 노래도 제가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던 예. 귀향이라는 노래도 귀향. 있고요. 예. 네. 그것도 이제 그 전쟁의 아픔을 그린 그런 노래예요. 예. 그래서 그 중공군인들이 막 인해전술해서 예. 저기 남한으로 침투했을 때 진짜 총도 제대로 쏴보지 못했던 그런 어린 10대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 네, 그 적군들 예.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죽었던 모든 이제 그런 안타까운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서른도시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그 노래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센세이션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이제 과거에 이동원 씨랑 박인수 네. 교수 향수 네. 저도 그 노래 엄청 정지용 선생님의 그런 예, 좀, 예. 예, 시에다가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러니까 대중가요와 그런 성악가 클래식의 이제 콜라보가 최초의 곡이 아마도 향수가 아닐까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때는 성악을 조금 하고 싶었지만은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못 해봤는데 2008년도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The Player라는 그 곡이 2007년도 나왔잖아요. 더 프레이어. 네, 안드레아 보첼리. 보첼리와 네. 사라 브라이트만. 예, 예. 아, 셀린 디온이 있죠. 네, 네. 원래 셀린 디온이 먼저고 그다음에 사라 브라이트만. 사라 브라이트만은 그다음 네. 했었는데 두 사람 다 곡을 저는 뭐 거의 외우다시피 이제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 그 그것을 그 미국 정치 연회인데 네. 상하원 의원이 한 15명 이상 나오고 그런데 그 전날 그 누구가 그 듀엣을 하기로 했는데 안드레아 보첼리 역을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셀린 디온 역은 상원의원 부인 린다 여사라고 성악을 전공하는데 네. 진짜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저를 초대해줬던 태권도 황제라는 준리하고 이제 갔었는데 아이 연습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없고 바이올린 뭐 이런 사람들은 오고 이제 그 여사는 했는데 근데 일단은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가성으로 이렇게 음악을 따라 해보니까 아 저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 네. 그 지금까지 살아면서 제일 센세이션하고 기억에 남는 기억이 그 기억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될까?
그 우리나라에 나한테 별로 소개도 잘 안 됐을 때예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누가 도전하면 무조건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해보자고. 네네. 그리고 밤에 와가지고 밤새도록 가사 외우고 밤새도록 그 노래가 높잖아요. 네네. 센투게 디살페 하고 쫙 가는데 네. 저는 이게 복식 호흡이 좋아가지고 길게 빼는 거는 누구하고도 자신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그 다음날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우.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일단은 했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린다 여사가 가끔 이메일로 편지도 보내주고 이래 했는데 네. 뭐 그런 에피소드. 아. 그 전에 이제 윤치호. 네네, 윤치호 교수가 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40인데 과천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했어요. 아, 그때 제가 과천교회 있을 네. 때인데 아, 그때는 목사님이 일부 예배는 교육자 이런 사람들도 다 성가대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제 목소리를 듣고 관심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곡 중 솔로 곡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좀 재미를 보고 그 좀 하다가 그분이 또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네. 좀 안타까운 네. 분인데 그래서 제가 뭐 행사하고 그러면은 제가 초대하면 꼭 와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근데 성악가 중에 가까이 지냈었던 분 유명인은 윤치호 네. 교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청화 교수인데 그 이제 좀 이렇게 그 유명하신 분들 성악을 이렇게 하면은 대중가요는 좀 접근하기 쉬운데 성악하시는 분들 왠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가 엄숙해 보이고 거리감이 아, 좀 생겨갖고 네. 그 저 방송에 참 익숙한데 오늘도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뭐 신용 씨 같은 분도 네. 뭐 이렇게 초대하는데 되게 뭐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고아하고 뭐라 그럴까 좀 그 접근하기 어려운 좀 그런 인식이 좀 제가 좀 있었는데 네. 아 이승만 기념 사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 임 교수님 노래 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 필요할 때 반주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네. 아 이런 분도 있구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감동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국전쟁에 나타난 초인류 대한민국 자화상이라고 딱 보고 아, 이 음악 하시는 분들도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깊은 생각도 하시는구나.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거기다가 또 그 여성분이 우리 국가 미래에 큰 비전, 자화상을 갖고 있다. 이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우리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말 이승만 박사님께서 그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을 또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기독교인이 되셔서 그분의 그런 독립운동이 그런 그 기독교 정신으로 아주 강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를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윤영 목사님께 처음 그 국회 시작할 때 기도를 네. 시작한 나라잖아요.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카자흐스탄하고 이 관계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카자흐스탄하고 진짜 가까워지고 싶고 교류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동안 해오셨는데 그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 네. 제가 2019년도에 유럽 순회 공연을 갔을 때 카자흐스탄 국립음대 총장님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분하고 함께 근 한 달 동안 같이 이제 순회 공연을 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제 카자흐스탄에 초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국립예술대학 가서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문화 교류 대사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독립의 날에 독립 기념일에 제가 대사까지. 네네. 카자흐스탄의 또 대표되는 아바이 쿠난바이울리라는 그런 민족 지도자가 만든 그분이 이제 작사가 시인이며 작곡가이시고 철학자고. 예. 아, 계몽 운동자신데 그분이 만든 노래를 또 제가 부르게 됐어요. 예. 그래서 더 이렇게 친밀감이 있게 됐고 그때 만난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했을 때 19살 됐던 아이 테너인데 지금 저희 학교 백석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 또 다음 세대를 제가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서 나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카자흐스탄 명예 대사라고 한 분하고 제가 친해져 갖고 대통령이 한국 방문할 때에 네. 그 카자흐스탄 국가를 부르는데 저도 좀 끼워준다 그래가지고 그 외웠죠.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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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단 그 국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카자흐스탄에는 우리 고려 유민들이 10만 맞지. 명이 현재도 네. 잘 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디마시라고 디마시. 그분하고 됐는데 우리 교수님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를 돈독히 하는 네. 그래서 함께 새로운 그 아시아를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수 있는 데에 이승만 정신과 또 우리 당군 조선의 어떤 그 민족적인 한민족 네. 한민족의 기상 한민족의 경로가 보니까 저쪽에 키르기스탄 아니 그저 터키에 네. 또 그 카자흐스탄에 보면은 과거에는 소련 러시아 때는 지명이 지라노브스키라는 데가 있는데 네. 제가 그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련 말 빼고 순수 자기네 언어로 돌아가니까 그게 알타이래요. 네. 우리가 우랄 알타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빨리 좀 가보고 싶은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못 갔죠. 그래서 네. 올해는 가능하면 카자흐스탄을 한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교수님은 카자흐스탄 외에도 해외 여러 나라에 이렇게 민간 외교에도 잘 이렇게 하시고 또 작년도에 미국 이민 120주년 LA 행사 때도 가셔가지고 태극기 의상을 입고 노래도 하셨고 오늘 대선 봉사도 불러주셔서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얘기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승만과 관련돼서 이제 3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일 149주년인데 저는 그 한국 자유총연맹이 그렇게 이승만의 행사를 그렇게 준비할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네. 입구에 가면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간판을 이렇게 해놓고 이 땅의 자유 가치를 심어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신을 기억합니다. 네.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운동.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이승만 동상이 있더라고요. 네.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 화장 외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행사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놀랐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걸 보고 그날 참석하신 분이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사장 김항식 전 총리님. 네. 그 다음에 그 동상을 직접 제막을 하신 박창달 총재. 네. 이분이 2011년도 했더라고요. 아, 예. 네. 그 전 놀랐어요. 13년. 나는 이승만에 대해서 조금 뭐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320만,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회원이 이승만 정신을 계승한다는. 네, 바람직하죠.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 운동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네, 네. 특히 MZ 세대들 중심으로 이걸 확산시켜 나간다. 네. 아,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거기에서 MZ 세대들이 이승만의 날을 제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와우. 예. 예.
이날 또 이제 그 준비 축하 공연을 했는데 뮤지컬 배우 박유경 씨 아시죠? 네네. 저희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어디 본 것 같은데. 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아름 씨. 한아름. 예. 네. 그 이걸 들으면서 아 이번엔 이승만은 임청아 교수가 와서 이승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섭외가 좀 그렇다. 뭐 이분들도 나름대로 뭐 지금 여기에 그것도 부르셨고 이승만의 네. 어떤 그 건국정신을 이런 새로운 출발점으로 네네. 계기로 삼는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청아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또 어떤 일이든지 확산시켜 나가는데 이 노래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안타까운 거는 중국 공산당을 남한을 침략하는 이거를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이 김성일 씨인가 그렇잖아요. 아니요. 박성일 씨인가? 정성률. 정성률. 예. 제가 이제 아 정률성. 정률성. 네네. 이렇게 좀 헷갈려야 기억이 잘 됩니다. 뇌바 결국 맞는 얘기. 지금 광주에서는 난리입니다. 네. 네. 이 사람의 동상이 광주에 세워졌다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좀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데에 이승만의 노래가 앞으로 여러 단체에 행사할 때마다 더 많이 불려져가지고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다시 이승만의 건국정신이 다시 새롭게 꽃 피어나는 그러한 올해 24년이죠. 2024년 새로운 봄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맨 앞장서서 이승만의 노래를 부른 분이 임청아 교수님이신데 그 부를 때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 제가 이 노래를 녹음할 때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던 그런 예.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업적이 정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거 없었으면 정말 저희는 그럼요. 예 무너졌잖아요. 예. 그런 감사한 부분들을 왜 자꾸 역사 왜곡으로 해서 그분을 독재자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왜곡하는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처음에는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예. 녹음도 했고 작년 또 대한민국 제2회 음악회에서는 이승만 박사님의 그런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이 노래가 확산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 동상을 제막했던 그 박창달 그 전 총재님은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를 세우는 날 물병이 날라고 돌멩이가 날라오고 네, 그게 4.19 군부 그 전 단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 크니까 네. 그게 이제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승만의 노래가 삼천리 방방곡에 울려 퍼지고 이승만의 정신이 그리고 이 땅에 자유의 가치를 심어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신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다시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나라는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이승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이승만 정신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시금 초인류 정상 국가로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예, 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항상 이승만을 생각하면서 또 이승만의 노래도 어렵지만 좀 많이 파급돼가지고 좀 많이 불려질 부분은 많이 배워서 좀 가르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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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